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선배분들에게 진심 어린 의견을 구하는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고 지혜를 사연자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사연으로 직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결혼한 31살 여자입니다. 우선 사연글 쓰는데 많은 고민을 했고, 욕먹을 각오하고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깃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전문적으로 써는 실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실장님이 저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하고 별로 말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듯 대해서 저는 저를 싫어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더 다가가자고 생각했고, 얼굴 마주치면 웃어드리고, 수고하셨다며 콜라도 챙겨드렸죠. 실장님도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우리 애인할래? 하더라고요. 전 농담인 줄 알고, 농담도 참 재밌게 하시네요. 하고 말했죠. 왜냐하면 실장님이 나이도 있고, 이미 결혼도 하신 분인데다가, 실장님의 아들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기에 농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농담 아니야? 진담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잘못한 것이 딱 부러지게 거절도 하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절했어야 했는데. 왠지 싫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지나서 서로 퇴근하고 참치회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횟집 가서 회 먹으면서 술도 좀 먹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실장님이 첫날 오는 날부터 저한테 끌렸대요. 나한테 말 걸지 않았던 이유는 매니저님이 눈치챌까봐 제게 말 걸지 않고 거리를 뒀던 거래요. 나를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이 생각, 저 생각 했대요. 이상하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도 그말 이후로 저는 막 감정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실수한 것이 결국 그날 밤 모텔 갔어요. 저도 성인이기에 워낙 또 신랑하고 사이도 안 좋아서 잠자리 안한 지가 좀 됐거든요. 저도 여자인지라 외로웠죠. 이건 그냥 억지로 갖게 된 잠자리가 아니라 막 감정 잃어서 갖게 된 잠자리라고 해야 할까요? 실장님, 나이는 57살이에요. 근데 속궁합이 안 맞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둘다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그 사람 거는 너무 굵고 제 것은 작고. 아무튼 그날 밤 모텔에서 둘다 아파하면서 끝났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손잡고 잤어요. 이튿날 전 휴무였고, 실장님은 그날 밤을 모텔에서 저와 함께 지내고 곧바로 출근했죠. 이튿날 실장님이 저녁에 만나자고 전화 왔어요. 저는 왜 이리 설레이는지, 특히 57살 나이 되는 사람한테 설레인다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에 만났는데 제 생각과 달랐어요. 저는 같이 걷기도 하고 데이트하면서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실장님은 아예 퇴근하자마자 저를 차에 태우고 관계를 가지려 인적 드문 곳으로 가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유, 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할 수도 있지 하면서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또 아팠고 잘안 맞았어요. 어쨌든 이래저래 끝냈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저한테 하는 행동도 달랐어요. 부랴부랴 옷을 입고선 차를 몰아 식당에 도착해서는 빨리 내리라고 하면서 쌩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일하는 식당에서 숙식을 하고 있거든요. 전 너무 열받아서 이런 만남은 그만둬야겠다 결심하고 이튿날 실장님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만두자고 저녁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아니, 뭐 때문에 자기한테 삐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말했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실장님이, 아이고, 이런 삐돌이. 그렇고 삐졌냐 하면서, 지난밤에는 자기가 약속 잡은 게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워낙 배운 게 없어서 좀 성격이 까칠하대네요. 저는 또그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 풀리고 말았어요. 이틀 동안 손님이 너무 많은 관계로 서로 피곤해서 만나지 못했어요. 가게에서 아침 저녁으로 둘이 화장실에 몰래 가서 강렬한 키스를 나눴어요.
너무 스릴 있고 내 심장이 두근거렸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 우린 또 퇴근하고 차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도 나보고 갑자기 뒤에 자리가 넓어서 하기 좋으니까 뒤에 타라는 거예요. 뒤에 타서 인적 드문 곳에 정차하고 제가 탄 뒷좌석으로 하려고 오더라고요. 난 이게 아닌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 사람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밥한 끼라도 같이 먹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에도 또 서로 사이즈 안 맞은 채로 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팠고요. 또 쌩하고 저를 식당에 내려주고 집에 가더라고요. 이번엔 마음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지나서 오후쯤에 우리 이제 그만 만납시다 했어요. 근데 생각과 달리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알았어 하고 말더라고요. 사람도 나랑 사이즈 안 맞고 나랑 속궁합 안 맞았던 거그 느낀 건지 아니면 이젠 단맛 다 빼먹고 그만하자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휴 왜 그러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알았다 하니까 더 화가 치밀어 와요. 헤어진 후로 3일 동안 우린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서로 매일 얼굴 보는 직장이라 참 그것도 곤욕이죠. 내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지만 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저는 참 바보 같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조차 아프지 않겠죠? 미치겠어요. 매일 얼굴 봐야지 내 마음은 아프지. 어떻게 하면 훌훌 털고 원래대로 실장과 직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장님이 원했던 건 잠자리였던 것 같아요. 난 바보같이 달콤한 말에 넘어가 제 애만 달았네요. 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왜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럴까요? 난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고,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는 불륜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역시 유부남 만나면 바보 되고 마음 아파지게 되는 것은 저인 거고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저는 답답하고 착잡했습니다. 뭐랄까, 사연자가 늑대 앞에 있는 뭐 어린 양이나 송아지 한 마리 처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그렇게 늑대굴로 걸어 들어가서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듯 싶기도 하고. 하여간 이제 본격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은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실장은 처음부터 사연자의 몸만 탐한 겁니다. 실장이 말한 처음부터 내 여자로 만들어야지 이 말뜻은 아, 이 여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둘이 연인이든 뭐 결혼을 하든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뭐 이런 건강한 의도를 지닌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남자들이 속되게 써먹는 말로 직설적으로 번역해드리자면 아유, 저 어린 거. 저거 한번 따먹어봐야겠다. 아유, 맛있게 생겼네. 이런 정도인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마도 이 실장이란 놈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짓을 많이 꽤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연자가 헤어지자 했을 당시 실장은 이미 사연자에 대해 견적이 다 나온 상태라니까요. 요 견적이 다 나온 얘기는 제가 다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이 실장이란 놈은 전에 많은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40대 아줌마나 50대 아줌마들이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30대가 그냥 거저 걸려들은 거예요. 너무도 쉽게 자신의 의도대로 걸려들었고, 자신이 하자는 대로 사연자는 슬슬 따라줬죠. 이게 웬 쾌재입니까? 복도 많아. 전날 모텔에 가게 된 것도 둘 사이 대화가 잘 통하고 술 한잔한 기분에 모텔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실장은 그날 사연자를 속된 말로 따먹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만남을 가진 겁니다. 사연자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척, 긴장을 풀어주고, 술도 먹이고, 그래서 마음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계획대로 모텔에 데리고 간 거죠. 모텔에서 함께 잤던 날 이후, 행동에서도 실장의 의도는 충분히 읽히지 않아요? 관계를 막 시작한 연인들이 서로를 깊이 알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둘 사이는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원한 건 사연자의 몸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속에서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연자는 너무 속상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사연을 보냈는데 저란 놈은 반대로 그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읽었으니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봐! 야, 쉬운 7살 먹은 놈도 31살 여자를 꼬셔서 같이 잘 수 있구나. 야, 아직 내 나이도 먹어주는구나. 이런 헛된 메시지 말입니다. 스콧이란 게 바로 이래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심한 스콧일 뿐이겠지만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장년 남성들, 파이팅! 운동 열심히 해두자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세 번째, 사연자는 처음부터 실수를 했다. 늑대 같은 실장이 애인하자며 간을 볼 때 처음부터 단호하고 명쾌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야 했습니다. 사연자가 생각해보겠다고 여지를 주는 순간 아마 이 사람은 쾌재를 부르고 환호성을 질렀겠죠. 이야, 이것 봐라. 이번엔 너무도 쉽게 따먹을 수 있겠네. 그것도 젊은 년을 말이야. 욕 먹겠다는 각오로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정신 번쩍 나도록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야, 이 바보 같은 년아. 거기서 그래 압박벌 되는 놈이 추근되는데도 그냥 뭐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그걸 받아주고 앉아있냐? 설레이고 마음이 흔들려? 야, 이 미친년. 이 정신 나간 년아. 응? 앞으로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계속 이놈 저놈 손에 옮겨다니면서 살 수 있어. 응? 그리고 나면 그놈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걸레라고 그래, 이년아. 나쁜 놈들이고 찌질한 놈들이지. 그런 놈들이 너를 갖고 논단 말이야. 알았어? 정신 차려, 이년아, 제발. 사연자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여성 동료가 선의를 갖고 동료로서 잘 대해주는 것조차도 수컷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착각이 서로에게 관심을 더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니까 뭐 이런 수컷의 착각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서로 미혼자일 경우에 말입니다. 문제는 동료의 선의를 착각하고 행동을 개시했는데 여성 동료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이 여자 동료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은 그냥 동료로서 순수한 선의였구나. 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네. 아,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과를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간혹 자신이 착각하게 된 그 책임을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돌리는 찌질한 놈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야, 네가 먼저 꼬리 쳐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이상한 년이네 이거. 이런 반응을 보이는 놈들이 전형적인 찌질한 놈들이죠. 아마도 함께 일하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수군덕거리고 결국 그것이 매니저의 귀까지 들어가고 실장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실장은 아마도 둘 사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사연자 탓으로 충분히 돌릴 수도 있는 좋지 않은 품성을 지닌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네 번째, 실장과 할 때 아팠던 것은 사이즈 때문이 아니다. 사연자는 매번 실장과 할 때 통증을 느꼈죠. 그 이유를 실장 거는 너무 굵고 사연자 거는 작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게 아니죠. 할 때 통증을 느꼈던 이유는 실장놈이 자기 배설만을 위해서 사연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그렇게 막 서두르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증을 통해서도 실장이 사연자분을 대하는 그 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장은 그저 사연자를 배설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왜 아팠을까요?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합체를 하더라도 그 순간 충분히 마음이 열리고 한 남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전의를 하죠. 그 애인이 아내가 아프지 않도록 촉촉히 젖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은 자기 급한 마음에 그냥 삽입하고 준비도 채 되지 않은 그 뻑뻑한 그 속에서 피스톤 운동을 마구 해댔으니 아팠을 수밖에 없죠. 절대 이건 사이드 때문이 아닌 겁니다. 사연자께서는 배려 없는 아주 몰상식하고 더러운 합체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아팠던 겁니다.
실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연자분이 아프든 말든 전혀 상관할 게 아니죠. 그냥 자기만 사정하고 욕구를 풀면 그만인 거니까요. 다섯 번째, 실장은 이미 견적이 다 나왔습니다. 사연자가 할 때마다 매번 통증을 느꼈을 정도니까 실장이란 놈도 하면서 그리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연자를 숙소에 내려놓고 별말 없이 휙 가버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벌써 짧은 기간 동안 사연자와 실장은 서너 번의 관계를 가졌지만 첫날부터 잘 된 적이 없어요. 실장은 지금껏 다른 여자들과도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연자에게 탓을 돌렸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겠죠. 아니 얘는 보기하고 달리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해봐야 재미도 없으니 관심도 이제 뚝 떨어질 수밖에요. 어쩌면 사연자를 이제는 어떻게 떨궈내야 할지 고민 중이었을지도 모를 찰나에 사연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자를 이젠 떼어놓고 싶은데 울고 불고 매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것도 없거든요. 여섯 번째, 미련을 버려라. 외롭던 참에 실장이 마음을 흔들어놨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따뜻한 대화도 아니고 정서적 교류도 아닐 뿐더러 사연자와의 정겨운 밥 한 끼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욕구를 풀어줄 사연자의 몸이었죠. 이 사연자는 하루빨리 미련을 버리고 흔들렸던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일이겠습니다. 지금은 실장이 사연자분과 재미를 못 봐서 냉랭하고 헤어지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지만 다시 자신의 욕정을 풀 곳이 필요할 때 분명히 사연자에게 다시 추근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놈에게는 당장 싸는 게 중요하고 사연자 마음은 말 몇 마디로 다룰 수 있을 만큼 물러터졌으니까 쉬운 상대죠. 이쯤에서 사연자분은 직장을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어요. 계속 그렇게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행동하면 실장의 노리개 신세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라. 결혼을 했음에도 식당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연자의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남편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네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남편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풀어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장뿐만 아니라 이놈 저놈을 사귀게 되고 버림받는 그 짓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세상엔 여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항상 그런 대상을 찾는데 열심인 남자들의 눈에 사연자의 외로움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외롭다면 남편에게 돌아가 그 외로움을 푸는 것이 제일 먼저라 생각되네요. 사연자분은 친절하고 여리죠. 그래서 이용당하기도 쉽고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마음 굳게 먹고 하루빨리 실장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전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사연자분으로부터 밝은 소식이 다시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